일본 장르가 57%인가 이렇게 우리 한국 밥상을 점령하고 있다는 기사. 그런 충격적인 기사를 읽고, 그 말이 충격적이었기도 했지만, 이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그 농민들의 애환을 알기 때문에 저는 수입을 제가 망하더라도 쓰지 않는. 나는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울면서 나는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해도 우리 남편 한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여기서 그만두면 나 조영식이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어라 이거를 나는 끝까지 버텨버린다고. 자네 못하겠으면 자네 가 이러더라고. 된장 부인 양정림 씨가 아들 딸과 함께 모처럼 아침상을 마주했다. 오랜만에 대화꽃이 핀다. 엄마는 재산을 늘려도 절대로 너희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생각은 아직은 없다. 아니 근데 당장도 이렇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그러지. 빚도 있고. 빚도 있고. 빨리 얘는 쟤한테 빚 넘겨줄까봐 걱정인가봐. 아주 내빚이 있어요 지금. 알죠. 학자금 받아서 했다고. 엄마가 나는 갚아준다는데. 그건 아빠 엄마가 갚을 수 있어. 갚을 수 있는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내가 막 이렇게 괜찮아. 막 재산을 이렇게 늘리게 해도 니네들한테 막 재산을 분배하고 이러고 하지는 않는다고 내가. 머릿속에 지식을 쌓아주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줘야 되겠다. 머릿속에 지금 열심히 돈을 너희들한테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따서 준 거예요. 재산은 못 남겨줘도 먹을 것은 아끼지 않는다. 옆에서 챙겨 먹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마음의 짐인 엄마. 딸의 친구들도 모처럼 시골에서는 먹을 거리를 챙겨가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거기서 뭐 사먹지 말고 이거 먹으라고 차에서나 또 이렇게. 떠나기 전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무난 인사를 드리겠다는 아이들. 어제 뵀죠? 친구들 서울에서 식전부터 달려온 아들 영식 씨 덕에 깔끔한 모습으로 손자들 앞에 나서게 된 할아버지다. 안녕하세요. 모시러 모두 친구들이 뭐 많이 왔구나. 여기 순천만 구경하러 갈 거예요, 네. 지금 친구들. 순천만? 예. 네. 보고 싶어? 약방 손님 대접엔 역시 드링크제가 가장 어울린다. 고마워. 아니 손님 대접하려면 니들 주인이 뭐냐 먹어야지. 언제나 바른 길을 알려주셨던 아버지. 그래서 누구보다 엄격했던 아버지였다. 요즘은 아버지를 보는 것만으로도 짠해진다는 영식 씨다. 영식 씨의 막내 동생인 춘식 씨는 영농조합의 관리와 영업에 상당한 보탬이 되고 있다. 일반 노랑콩 있잖아요. 매주 만들 때 쓰고 두부 만들 때 쓰고. 가장 중요한 원재료인 콩을 들이는 것도 막내 동생의 몫이다. 금콩이라고요? 네? 금콩이라고요? 네. 왜요? 비싸니까요. 아, 요즘 작년에 비해서 배가 비싸버렸어요. 아니 금콩. 금콩이라 불릴 정도로 천정부지로 솟은 콩값. 요즘 가장 큰 고민거리란다. 사업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도 신토불이 친환경 원재료를 포기하지 않았을 만큼 뚝심으로 지켜왔지만 지금 같은 가격으로는 버텨낼 도리가 없단다.
지금 현재 두부 같은 경우에 제가 부산물로 나오는 게 비지예요. 그래서 그 부산물을 이용한 대체할 수 있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가공식품을 만드는 부분으로 해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자.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제 두부 비지 쿠키도 만들어 보고. 돌파구가 될까 해서 개발 중인 두부 비지 쿠키를 들고 시내로 나온 영식 씨. 일단 반응을 살펴보려는 의도인데. 하지만 말조차 선뜻 꺼내지 못한다. 예, 좀 시간이 좀 되면 우리 저 신제품이 나왔는데 시식도 좀 해보고 구매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예, 우리가 두부 비지 두부 만들고 난 부산물을 가지고 이제 쿠키를 만들어봤어요. 네. 네. 이것을 맛을 한번 보시고. 두부 비지 쿠키 말부터 생소한 과자가 과연 상품성이 있을까? 맛은 좋아요. 근데 좀 딱딱해.